세상은 살만하고 그대는 내 곁에 있어요. 양기음 서경석의 여성시대. 여성시대 3부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날도 흐려서 기분까지 다운된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럴 때 간단한 스트레칭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가벼운 몸과 마음을 위해 시작해볼까요? 두 팔 번쩍 다 같이 쭉 기지개 키시고 이어서 등 스트레칭을 가봅니다. 먼저 두 손을 등 뒤로 보내주세요. 한 손은 위에서 아래로, 다른 한 손은 아래에서 위로 알파벳 X자처럼 교차에 잡은 다음에 쭉 당겨줄게요. 자, 이어서 첫 동작부터 막힌 분들이 많으실 텐데 두 손 닿지 않아도 돼요. 괜찮습니다. 뻗을 수 있는 데까지만 최대한 뻗고, 네,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쭉쭉 좋아요. 자, 이 운동이 굽은 등과 어깨 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광고가 나갈 때, 노래가 나갈 때 틈틈이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한번 가봅니다. 그동안 문자는 경석이가 모십니다. 자, 미니로 김향배님. 옷장을 정리하다가 멈췄어요. 봄옷을 언제 꺼내 놓아야 할까요? 유유, 지금은 새 계절 옷 다 입고 다녀요. 아침엔 겨울옷, 낮엔 봄옷, 저녁엔 가을옷이요. 기온차가 너무 커요. 모두 건강 챙기세요. 그렇죠.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공감하실 분들 정말 많을 공감하죠. 거예요. 공감하죠. 네. 네. 큰일 납니다. 또 섣불리 뭐 집어넣고 꺼냈다가는. 그래서 저는, 네, 조끼와 머플러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시죠. 네네. 저도 얇은 이 외투를 반드시 지금 가지고 다녀요. 네네네. 자, 그리고 광민정님. 중1 아이 담임 선생님께 처음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사고를 쳤나 불안해하는데 혹시나가 역시나로 온라인 수업 후에 종례도 안 하고 컴퓨터를 꺼버려서 지금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조퇴 처리가 된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정신없이 바쁜 회사 일을 멈추고 딸에게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서 결국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를 해 인터폰으로 부탁을 했네요. 무자식이 상팔자인 하루였어요. 어휴, 힘 좀 주세요. 예, 당황되죠. 아, 그렇죠. 이게 어머, 컴퓨터 온라인 수업도 종례가 있고 조퇴 처리가 있고 그렇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이게 아마 체크가 될 텐데.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게 있어야, 네, 되겠죠. 이제, 네, 아이들은 이제 집중력 흐트러지면 그냥, 네, 아이 끝났다 이랬는데. 네, 네. 자, 박미성님.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5개월 다 돼가는데 벽에 못질을 안 하려고 했더니 어찌나 벽이 허전한지요. 그래서 남편과 인테리어 소품을 보고 다녔네요. 가격이 조금 나갔지만 거실 벽에 돈이 들어온다는 금전수 액자 3개를 나란히 걸었더니 볼 때마다 뿌듯하더라고요. 왠지 올해는 새 집으로 돈이 들어와 대박 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새 집 이사 갔을 때 못질 진짜 안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한 1년 지나면 이제 슬슬, 예, 뭐 망치 이제 꺼내는데, 아, 이 마음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금전수가 뭔지 모르지만 그 액자 세 개를 볼 때마다 뿌듯하다니, 네,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 대박 나실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모십니다. 경석이가 모십니다에 이어 듣고 오신 노래는 홍서범의 그래. 가사 중에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았어, 네, 라는 부분. 아까 그 마지막으로 소개했던 박미성 님이 이사하셨잖아요. 네, 새 집에. 예, 해야 할 일 많이 남았어. 그 생각하면서 골랐습니다. 네. 자, 오늘 모십니다.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코로나와 미세먼지로부터 나를 지켜줄 황사 마스크 세트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내내 여러분의 음성 사연을 받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반려동식물 대상의 제한이 없고요. 연령 제한 물론 없죠. 여성시대를 듣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엄마, 아빠, 새학기 친구에게 메시지 남겨도 좋고 반대로 어른이 직장 상사에게 하소연하셔도 되고요. 군대 간 아들, 독립한 자녀 모두에게 한마디 하셔도 좋습니다. 이 번호로 음성 메시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참여 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이고요. 방송이 끝나도 항상 열려 있어요. 언제든 전화 주세요. 이어지는 열린 수요일, 오늘 힘내고 가기에는 한 주 쉬고 특별한 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매일 우리의 유행가를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11시 52분부터 만날 수 있는 유행가 시대를 노래하다의 명진행자, 음악평론가 임진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성시대 3, 4부는 셀로닉스, 동성제약 페미닌, 용인어종 가구단지, 올품, 쌍용자동차, 동인비, 에싸소파, 안터지는 맥스부탄, 원할머니 보쌈족발, 동화세상 에듀코, 덴티스와 함께합니다. 노래는 우리 생활의 일부입니다. 아침에 들은 노래 하나가 하루 종일 입가에 맴돌기도 하고, 어느 노래는 들으면 노래를 들었던 그 시절로 순식간에 시간여행을 떠나게 되고, 또 특정한 노래로 상징되는 역사적 사건도 있고, 노래에 얽힌 저마다의 추억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 같아서는 떠오르는 봄 노래도 많죠. 그래서 오늘 열린 수요일은 힘내고 가게 하루 쉬고 노래 이야기, 유행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행가에 대한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성시대 끝나고 퀴즈 풀고 나면 유행가 시대를 노래하다 순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칠 수 있게 해줬고, 울어도 괜찮다 해줬고. 네, 바로 이 시간이죠. 저도 오며 가며 아주 즐겨 듣고 있는 네네. 프로그램인데 이 시간을 이끌고 계신 음악평론가 임진모님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뭐 오랜만에 뵙습니다만 날마다 지금 MBC 라디오 네. 청취자들 만나고 계시죠? 전 뭐 매번 매일 그 노래 하나와 함께 네. 제 이름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네. 이게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행복합니다. 네. 정확하게 그 MBC 창사 60주년 네. 특별기획. 특별기획 네. 유행가 시대를 노래하다. 그러니까 날마다 유행가 한 곡을 들으면 네. 1년이 지나면 365곡을 그렇습니다. 다 듣게 네, 되는 네, 거죠. 그런데 네. 365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죠. 많습니다. 우리가 네. 보통 이 노래와 관련돼서 이렇게 책이라든가 자료를 보면 대부분 다 100곡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365곡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예. 야, 그러네. 매일 아침 11시 52분. 내서 57분까지. 네. 약 5분간. 네, 네. 합하면 이제 365곡이 되는 거네. 그렇죠.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어때요? 우리 음악을 정리를 해오신 평론가 입장에서도 네. 굉장히 뜻있는 시간일 거예요. 언젠가는 한번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또 60주년 특별 기획으로 MBC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네네. 최대한 아무튼 저도 저 자신을 갖다 이렇게 확장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하셨잖아요. 네네, 1월 첫날 첫 곡 뭐였죠? 아, 그래서 네. 우리 하정민 PD가 네. 이걸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BTS 방탄소년단의 네. 다이너마이트로 갔습니다. 아, 네. 담당 PD 하정민 네. PD의 권유로 네.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우리 그 대중가요가 발전해온 어떤 그런 뭐랄까 역사 그 네. 역사를 갖다가 응축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희연 선생님이다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온 결실이 방탄소년단한테 나타났다. 야. 이런 개념. 네. 아,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진 느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전 세계 무대에서. 네. 네.
자, 여성시대 가족들께서도 좋아하는 유행가, 잊을 수 없는 노래, 나의 노래 등등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개인적인 추억 외에도 이 노래야말로 시대를 노래했지 하시는 곡, 이런 곡 좋습니다. 함께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샵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실 때는 무료입니다. 네. 자, 방송이 되는 분들께는 든든하게 몸보심하시라고 한우 사골 곰탕 세트 네 모두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 자, 시대를 노래한 유행가가 정말 많고도 많지만 홈페이지에 보니까 아, 이 노래는 그 시대가 더 잘 보이네 하는 청취자들 문자가 많더라고요. 네네. 네. 그 2월 2일 방송된 이 네. 예. 제7광구라는 노래. 네, 정난이의 노래인데요. 네네. 이 노래는 뭐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그 뭐랄까 화제가 됐죠. 화제됐었죠. 네. 네. 이게 뭐 명곡이다. 아니면 또 뭐 인기 차트 1위 이런 걸 떠나서 그때가 바로 5.1 쇼크가 있었을 때. 맞아요. 그래서 네. 온 국민들이 석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석유 시추 탐사 기억하실 거예요. 네. 출광구. 네. 그걸 소재로 한 노래인데 아마 이제 이거는 오일 쇼크를 영원히 기억하기에 네.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네. 신났어요. 지금 저 노래가 살짝 흐르고 네. 있는데. 출광구. 요거. 아, 예. 아, 노래 쓰는데 잘하시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절대 그러지 말라고 PD가 맨날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괜찮은데 지금 출광구 맞추시면 좋아요. 절묘했어요. 자, 이 바로 이 노래였고. 네. 그런가 하면은 그 3월 네. 3월 초에 아마 방송된 걸로 기억하는데. 네. 댄사의 순정? 네, 며칠 전에 했었죠. 3월 네네. 12일인데. 네. 댄사의 순정.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흐르잖아요. 네. 댄서의 순정인데. 박신양 선생은 이 노래 부르고 뭐 그 23살의 세상을 떠났죠. 네, 네. 요절했죠. 네. 정말. 근데 이 노래는 왜 화제였냐면 바로 정비석의 자유부인 소설 그것 때문에. 맞아요. 네. 그때 왜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동안 못했던 거 풀려가지고 온통 그때 춤바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춤바람을 반영한 그런 곡 중에 하나가 댄스의 순정인데 정말 슬픈 노래예요. 네. 그래서 뭐 바로 옛날에 이제 금지곡 시절에 이 곡도 동시에 금지 처분을 받았죠. 어허. 저 근데 어렸을 때 이 노래 진짜 듣고 싶었어요. 그래요, 맞아. 맞아 <맞죠? 웃음> 아니 그 춤바람이 났을 때 예. 이제 발표된 노래인데 이게 뭐냐면 왜 슬퍼요 또? 왜 네. 슬프냐면 네. 그때 당시에 이 그런 어떤 사연이 많고 춤과 관련된 종사한 사람들이 네. 많잖아요. 이게 어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인데 그걸로 정말 가족을 떠받던 사람들이 맞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네. 그게 이 노래를 통해서 딱 이렇게 뭐 애환, 네, 그런 게 생각이 그렇죠. 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런 또 네. 배경이 있군요. 자, 그런가 하면 참 반가운 노래, 네네, 예, 저 우리 양현 누님이 부른 노래를 네. 또 소개하셨어요. 양현 선생님 그 네. 그 노래는 참 한두 곡이 아닌데 이 프로그램을 성격을 말해주는 게 뭐냐면. 그 단순히 어떤 그 우리가 사랑했던 시대 불변 또는 시대 초월의 명곡이 아니라 어떤 우리들의 사건 또는 그 당시에 독특한 분위기 이런 거와 맞물려야 되는 건데 지금 흐르는 이 상록수는 아마 웬만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상록수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러면 박세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진짜 그 뭐지 팔 다리 예, 양말 벗고 네. 들어가서 이거 샷 할 때 그때 그 전 국민에게 줬던 어떤 뭐랄까 감동 네. 그게 상록수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아침 이슈도 이미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만 상록수란 노래가 사실 양현 선생님의 수도 없는 곡 중에 대표곡이긴 하지만 딱 하나 고르라면 상록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에 박세리 이 우리 그 US 골프 이게 묻어있기 때문에 절대적 유행가가 됐던 거죠. 사실 굉장히 그때 어려웠잖아요. 네, 그럼요. 전 국민한테 IMF 때니까. 네. 광고 하나로 정말 네. 힘을 북돋아준 네. 그리고 이게 그런... 정부의 홍보 동영상이 됐죠.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아침 이슬은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건데
양희 선생님한테 제가 볼 때 양희 선생님 노래가 3개 정도는 이번 유행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3개밖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압박을 주시면. 3개라도 많죠. 고맙습니다. 근데 한 곡 더 한다면 네. 아침 이슬과 상록수에 뭘까요? 진짜 옛날에 새노야도 있고 늙은 군인의 노래도 있고 진짜 많거든요. 네. 하나 더 한다면 저는 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한 그거야 바로. 아 저랑 같은 생각하셨어요? 네, 네. 왜냐면 워낙 압도적 신청곡이에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 네. 노래가?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곡을 뽑는 게 아니라 양희 선생님 과연 얼마나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의 선택 우리 또 하정민 PD의 선택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만족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계속 지금 상록수가 흐르고 있는데 네. 참 누님 이게 뭐 박세리 선수를 위해서 발표한 곡은 아니잖아요. 물론 네. 1978년에 이미 오래전에 네. 발표가 된 곡이죠. 졸업기념 앨범으로 김민기 씨가 이제 노래를 주고 네, 네. 만들었는데 네. 나오자마자 묻혀버렸죠. 금지곡으로 네, 처음에 네. 거기에 네. 거칠은 들판에 푸르는 솔잎처럼이라는 원제목이 아니라 네. 늙은 군인의 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에 예. 듣고 대노하셔서 음반을 다 수거하여 파기시킨 네. 사진을 보내라. 그런 아주 전에 없는 네. 국방장관 명령에 의해서 금지가 됐었죠. 네. 네. 저희가 그때 이제 막 입학했을 때라 더 전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사실 그 노래는 늙은 군인의 노래는 꼭 한번 하고 싶은 게 왜 유행가가 됐냐면 그 노래 가지고 가사를 바꿔서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1987에도 나와요. 네. 1987 영화에도 그 대학 앞에서 시위하는데 그 가사 바꾼 게 딱 보이잖아요. 네. 네네. 자, 이 양희은 누님 노래를 들으니까 네. 이 노래를 지금 기억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 아까 저 우리 임진모 형님도 얘기하신 1059님 네. 우리 암울한 시대에 퍼졌던 아침 이슬 생각이 나네요. 네. 이렇게 문자 주셨고 네. 또 6517님이 시대를 노래한 곡이자 금지됐던 곡이죠. 추억이 떠오르네요. 그러셨는데 네. 이 상록수는 사실 결혼 축가입니다. 아 그렇게 됐죠. 아, 원래 네. 원래 야학하던 그 대학생들이 가만 보니까 이제 살림이 좀 어렵고 할 때 살림을 합쳐서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는 네, 거죠. 네, 네. 야학에서 그래서 네. 이럴 게 아니라 네. 합동 결혼식을 하자. 그래 그렇게 해서 만든 거잖아요. 김민기 선생. 네, 김민기 씨가 이제 축가로 만들면서 그렇죠, 노동자 결혼식이죠. 네,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오면 다들 얼마나 기뻐할까 했는데. 작가의 의도가 뭐였든 간에 이 노래는 12년대에서 많이 불렸죠. 네, 양희은 선생 노래는 우리 시절엔 거의 뭐 시위에서 거의 불렸죠. 글쎄 말해요. 시위에서 안 시트했는데 안 불린 노래는 거의 이건 기억이 나요. 하얀 목련. 하얀 목련. 네. 하얀 목련은 시위에서 안 한계령. 불렀어요. 한계령. 한계령. 내 꿈을 펼쳐라. 아 진짜 맞네. 하다 보니까. 예. 야 근데 이 상록수 노래를 네.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운을 얻고 계시네. 6602님은 저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상록수 네. 노래로 기운을 얻고 있다고. 아. 참 영롱한 그 원락 양희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들을 수 없었던 영롱한 소프라노 소리였거든요. 네. 그게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아침 이슬 상록수 새노야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상록수가 끝날 때까지 토크를 했어요. 대단합니다. 결국 끝까지 들었어요. 네. 야. 자, 5423님. 나는 69학년입니다. 네. 69학년입니다. 우리 젊은 날에는 송창식님의 외불러 희은쌤의 상록수 아침 이슬이죠. 그 옛날 서울역에서 장발단속 피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 세 곡 모두 금지당했죠. 네, 그랬죠. 네, 외불러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정권 차원에서 보면 젊은이가 그렇게 빽빽 소리 지르고 왜 불러? 이거 그게 거슬렸던 거죠. 거슬렸던 네. 거죠. 아, 버릇 없다고 금지가 그렇죠. 된 거죠. 이게 자기네들 긴급, 마음이에요. 긴급 조치가 이제 9호까지 쭉 내려지는데 특히 네. 9호는 이제 문화 쪽에도 그 범위를 넓혔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검열이 엄청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저 임진모님 다음 곡도 한번 이건 이제 저희 예. 저희 장래 선배님이 부르신 노래. 네네. 네. 사실은. 이게 이 노래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우리가 사랑했던 곡이에요. 네. 옛날에 사실 강용희 선생 1939년에 마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비단이 장사 왕서방 같은 그런 맞아요. 그
마녀라고 했어요. 코믹 마녀. 마녀인데 네. 아마 그 마녀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입에서 흥얼거렸던 노래가 서울 구경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진짜 이때 사실 저는 서영춘 선생님도 서영춘이지만 양은 양서천 홀쭉이와 뚱뚱이 네. 거기에서 그 마른 양석적 선생이 이걸 기가 막히게 했어요. 맞아요. 기가 막히게 저는 했는데. 이걸 봤습니다. 그래요. 네, TV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나요. 네. 그런데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건 서영춘 선생님 버전이에요. 근데 우리 서영춘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냐면 그 또 형님이 또 서영은 선생이라고 작곡자 훌륭한 작곡자 네, 작곡가 그래서 소울시를 갖다가 음반으로 내신 분이 부모 네 부모 유주영의 부모도 그래서 나갔죠 맞아 네. 아, 대단한 분이 서울 구경은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따라하기 유행이었는데 제일 힘든 건 이 웃음소리야 그렇죠 야 그래서 처음에 이거 절묘하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노래가 또 네. 저 미국에 있는 노래를 갖다가 리메이크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래핑 송이라고 웃기는 노래예요 제목이. 그러네 래핑 송. 그걸 갖다가 저게 했는데 서영춘 선생의 웃음소리는 양석전 선생님도 그렇지만 너무도 창의적이에요. 자, 여러 분이 하셨고 그중에 서영춘 선생님 버전이 네 1970년에 취입하셨는데 네. 그게 아주 정말 널리 사랑받았죠. 그러셨군요. 네. 다른 방송 보면은 우리 저 누님 그 서영춘 선생님 성대모사 개인기로 하시던데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하나만 거예요? 해주세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성취입니다. 기가 막히시네요. 아니 양 선생님이 이런 재주가 있으셨어? 원래 어릴 때 꿈이 코미디언이었어요. 아 진짜? 꿈이? 네. 그 서영 선생께서 지난 나오면은 왜 그렇게 웃겨내진 몰라. 맞아요. 진짜. 그 코스염하고 네. 그때 저 구봉서 선생하고도 컴비였고 또 프라이보이 곽규석도. 네. 이 저 컴비를 줬어요. 이기동 네. 배삼룡 네. 좋습니다. 곧대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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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874님이 지금 속리산 문장대 올라가는 길에 영감이랑 같이 듣는데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자, 다들 네네. 좋아하시니까 이 노래를 좀 완곡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좋죠. 네네네. 서영춘 선생님이 부르신 서울 구경. 자, 여성시대 열린 수요일 오늘은 시대를 노래한 우리 유행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성시대 애청자분들이 그 주신 정보에 의하면 네. 국가가 위기다라는 책을 또 이번에 내셨습니다. 음악평론가신데 이게 무슨 정치학 책인가요? 아, 국가가 여기서 위기... 국가가 네. 그 나라가 아니라 국가 노래. 나라 노래. 아, 예. 아, 나라의 노래. National Anthem이죠. Anthem. 네. 애국가. 예. 네, 애국가를 한번 그 저는 사실 엄두를 못 냈는데 네. 출판사 대표께서 한번 이 기회에 국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아, 네. 그래서 진짜 5대양 6대주 그의 그 수많은 나라들의 그 한번 국가를 한번 정리해 보자 는데 아유,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아유, 진짜. 제 자료가 그렇게 넉넉지 않으셨어요. 아, 네, 네. 쓸 텐데. 근데 국가가 화제가 된 경우도 많고 그래서 네. 우리 애국가도 사실 논란이 많잖아요. 많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담아봤는데 67개국의 국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 이야, 그렇군요. 네, 네. 네. 어떻게 만들어졌고. 네. 네. 야, 그거 꼭 봐야 되겠네. 한마디로 내용은 그거예요. 국가가 왜 만들어졌냐면 거의 독립투쟁을 통해가지고 네. 사기 진작으로 해서 만든 경우. 그러니까 약간은 전체주의적 성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와서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 그 훌륭한 마르세유 그 국가도 이거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이런 그 무서운 가사가 나올 수 있냐. 밭고랑에 피가 적시도록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거 너무 좀 살벌하다 그랬지만 또 바꾸기가 왜냐하면 또 오랫동안 그렇죠. 습관이 됐기 때문에 쉽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다 그냥 국가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전하. 네. 저 나라들마다 다. 나라들마다 아, 그런 얘기군요. 상당히 네. 재밌겠습니다. 예. 언제 한번 국가 이야기도 따로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네. 자 이제 여성시대 가족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좀 살펴보아야죠. 네네네. 자. 1058님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던 나훈아의 18세 순이 부탁드려요. 돌아가신 어머님 이름 마지막 글자도 순자였거든요. 네. 아, 두 분 다 그러니까 첫사랑과 관련됐기 때문에 네. 뵙고 싶어요. 네. 그랬습니다. 아 실제로 이 노래는 첫사랑을
그런 얘기죠. 18세 첫사랑, 순위가. 첫사랑 순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 첫사랑 대개 17세, 18세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대부분 순위로 끝나는 경우가 아니 그리고 상징적인 이름이 조혼이었어요. 네. 그럼요. 네. 네. 순이, 숙이, 네. 자.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도 순이 들어가십니다. 저희 어머님도 순자로 끝나요. 저희 어머니는 중간에 순자가 들어가요. 아, 네. 웬만하면 다 순을 하나씩. 네, 네. 그러니까 순이 생각, 순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맞아. 자, 그리고 4865님이 제 시대의 유행가 하면 2009년 스키니가 유행했던 그때 소녀시대가 스키니를 입고 불렀던 지지 아세요? 지지지지 소녀시대도 많아요. 다시 만난 세계도 있고 키싱유도 있고 네. 여기도 히트곡이 많은 그런 그룹이에요. 걸그룹. 네, 그렇죠. 예, 아 지지지지 할 때 정말 전 국민이 다 네. 열광했어. 노래도 좋았고요. 아 벌써 2009년 그러네요. 네. 벌써 그러니까 12년이 됐네요. 그러네요. 아, 믿어지지 않습니다. 네. 절 빠릅니다. 8159님 저는 G.O.D. 거짓말 생각나요. 제가 네. 어릴 적 방송국에도 따라다녔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요즘 BTS 보면 제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이때는 뭐 진짜 천하무적이었죠 G.O.D.가. 네. 그렇지만 우리 유행가의 선택은 죄송하지만 거짓말이 아니라. 네. 어머님께입니다. 어머님께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짜장면 열풍. 네, 그렇죠. 어머님은 네.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싫다고 하셨어.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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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싫지 않으셨는데. 그렇죠. 365고이니까 거짓말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 오늘 좀 소스를 얻어 가시는 거네요. 아, 진짜 지금 이거 우리 네. 저 PD께서도 여기 와 계신데 네. 지금 전부 체크하고 계실 거예요. 아하. 이거 좋은 기회예요. 저 하정민 PD가 거의 매니저처럼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 매니저가 아니고 지휘자입니다. 아, 지휘자. 지휘자. 그리고 저 정말 이 프로듀서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여기지만 네. 이거 노래 하나 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다 뽑아내느라고 그럼요. 어렵죠. 그리고 또 시대가 그러니까 옛날 노래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 전부 완벽 저보다 더해요. 아, 열심히 네. 공부해서 만들고 네. 있군요. 한대수 씨에 덕에... 대한 자료는 제가 좀 넘겼습니다. 아, 우리 누님도 도움을 주고. 1968년에 한대수 씨를 처음 본 기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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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1106님 시대를 대표하는 곡 아 빠질 수 없죠. 예.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거 난 알아요. 이거 빠지면 뭐 저는 아마 고소당할 것 같아요.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 관련해서도 어느 뭐 하나 넣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 갖고 안 되고요. 그렇죠. 교실 이데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교실 이데아. 필승도 있어요. 컴백홈. 네. 그리고 울트라매니아도 있습니다. 네. 아 컴백홈. 이거 컴백홈. 정말 중요해요. 맞아. 네. 중요하죠. 환상 속의 그대. 네. 많다. 어머. 지금 밖에서 연락이 나 알아요. 저 나오네. 다음 주 월요일 개편 첫 곡이라는데. 어, 아, 그렇군요. 하기야 또 하여가도 있네. 하여가. 많다. 하여가. 네, 그렇죠. 서태 좋아해들 많네요. 5516님. 여기는 경북 구미고 저는 45세. 박규태입니다. 저는 한영애의 조율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아빠께서 제가 고등학교 등교를 시켜주실 때 저에게 라디오에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 조율만 나오면 그때 기억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대구에 계신 엄마 이재연 여사 사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뭐 안 풀릴 때 우리가 항상 그래 조율 한번 해주세요 하느님 하느님. 네, 맞아요. 그런 곡인데 네. 한영애 선생님 곡은 이미 우리가 여보세요 누구 없어 거기 누구 없어 이게 나갔죠. 네. 좀 아버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노래. 그렇죠. 저희는. 그러시네. 얼마 전에 이 노래를 저 TV를 네. 보니까 영탁 씨가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보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화제가 됐어요. 네. 아, 그랬구나. 네. 자, 미니로 이은정 님. 윤승희 제비처럼 저 국민학교 때 엄마가 카세트 테이프를 주시며 노래 배우게 가사를 적어달라 하셔서 알게 된 노래예요. 네. 이 노래를 들으면 엄마의 건강하던 엄마의 젊은 시절이 생각나 네. 짠하고 먹먹합니다. 지금은 아프셔서 노래 배우는 것도 의욕이 없어 더 구슬프게 들리는 곡. 아, 이 제비처럼이 우리가 돌이키면 이게 77년 나왔거든요. 네네. 그땐 제비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이 노래도 좀 아픈 게 이 제비가 그 당시에 유흥가 상징 아닙니까? 아, 강남 제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흥 산업이 발전하면서 많은 그늘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럼요. 그거를 살짝 대변한 곡이 이 노래. 제비처럼이. 그래요. 이 곡도 다음 주에 선곡이 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저 여성시대 애청자분들하고 이게
텔레파시가 텔레파시가 네. 통해 네. 좀 연배가 되신다는 뜻도 되죠. 그렇죠. 깊이가 그렇죠. 있다라고 좀 깊이 있다. 깊이가 있다. 연령층이 아주 다양합니다. 제가 이렇게 참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5919님 송창식 씨의 고래 사냥이요. 지금은 하늘나라 여행 떠나셨지만 엄마는 50도 안 되신 나이에 너무 일찍 떠나셨는데 고향이 부산이시라 대구에 시집와 사시면서 고향 바닷가가 많이 그리우셨나 봐요. 네. 제가 사춘기에 방황할 때 엄마가 노래방 한번 같이 가자 하시더니 이 노래를 몇 번이나 부르시더라고요. 항상 부산 바닷가를 그리워하신 우리 엄마. 전 엄마 생각하면 이 노래가 너무너무 생각나요. 이런 사연이 또 묻어있네요. 네, 그렇군요. 사실 이 곡은 긴급조치구호 대표적 희생된 곡입니다. 맞아요. 네. 네. 우리 모두 그냥 그때 MT 떠날 때 고래 잡으라 이거 외치고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아, 참. 자, 2511님 윤수일의 아파트요. 네. 내 집 마련이 꿈 같던 옛날 지금도 여전히 아파트 마련하긴 힘든 것 같아요. 흥겹게 이 노래를 듣고 싶네요. 네. 이것도 이미 우리가 방송이 됐어요. 아, 그랬군요. 네, 네, 아파트. 네. 됐나요? 네.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저도. 네. 네. 아니, 그 하면서도 어떻대 하도 헷갈리시죠. 녹음하고. 네. 예, 예. 나갔습니다. 방송됐어요. 이 네. 아파트의 노래엔 그런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내 집 마련. 그때 당시에 네. 그 강남에 이제 네. 아파트 투기붐도 불고 해서 네. 아파트가 전면적으로 화제가 될 때잖아요. 네. 그걸 살짝 반영한 거예요. 그렇죠.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네. 그 사라진 거야. 내 집이. 예. 예. 그런 사람들도 많고 맞아요. 아파트 노래가 사실은 되게 경쾌하지만 슬픈 노래입니다 이거. 이게 예, 슬픈 노래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 전화를 걸면 9185님도 이 노래 들으면 더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아유, 지금 너무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와서 큰일입니다. 그래 맞아요. 이거 좀 가사를 그럼 조금 좀 들어볼까요? 네네. 네? 친구가 제대했더니 애인이 이사 가서 올려다 보면서 이렇게 슬퍼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니까 진짜로요. 네. 한번, 네, 가사를 곱씹으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빠가 좋아하시던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술만 드시면 그렇게 동백아가씨를 찾으셨어요. 네. 엄마는 째려보셨죠. 박수진님의 미니사연. 우리가요 동백을 사랑합니다. 돌아요 부산항에도 동백 나오죠. 맞아요. 노란 동백도 있고 네. 송창희 선생님도 동백 노래했어요. 네, 선운사 동백꽃.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50님은 김창환님의 너의 의미. 이건 아이유랑 같이 불러가지고 또 실시간 차트 1위에 오르면서 그렇죠. 다시 또 떴어요. 네. 네. 멜로디와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아이유가 부른 너의 의미로 더욱더 좋아하게 됐네요. 같이 불러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아예 합니다. 그렇죠. 김창완하고. 네. 정수경님이 야 요즘 역주행을 다 이거 우리 그래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할라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 지금 군인들 있죠. 맞아. 네. 이게 딴 데서 망했는데 죄송합니다. 맞아요. 이런 표현 써서 망했는데 아니, 군인들 그렇게. 사이에서는 거대한 하나 유산이 된 거예요. 맞아요. 이게. 군통령이죠. 요즘 군통령. 군통령. 네. 그래요.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네. 네. 이것도 우리가 네. 이제 유행가로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준비 중이시고. 네네. 네. 저희가 지지난주에 단필충에서 들었어요. 아, 이걸 했어요. 네네. 네. 얘기했어요. 네. 네. 역시 시대를 잘 따라가는 여성시대. 그럼요. 깊이 있는 방송 여성시대. 네. 저도 앞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아, 근데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네네네. 네.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하여튼 MBC 라디오 네. 네. 95.9입니다. 네. 11시 52분에서 57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에는 좀 길게도 만난다고. 네, 토요일날 네. 그 7시 5분인가요? 8시까지 네. 한 시간 하라니까요. 와우.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늘 좋은 음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자동중문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PDB 단열바 태양자동문에서 상품권,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일진약품에서 황사마스크, 농림축산식품부와 AT에서 농산물 상품권, 정원삼 고려 홍삼정 365스틱에서 홍삼 선물세트, 서울 경기 양돈농협에서 허브 한돈 선물세트, 신선하게 오래보전 해피락에서 가정용 진공포장기, 자연을 담은 오트리 고메너치에서 견과류 세트,
무한 황토나라 양파즙에서 양파즙, 대한민국 대표 즉석 반찬 장독대에서 젓갈 3종 세트, 주식회사 BN에서 정직하고 건강한 리얼 참노니,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발화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달팽이 크림의 원조 엘렌실라에서 달팽이 크림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홍삼 선물 세트, 텐디 콜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요리하는 즐거움 도르코 마이셰프에서 주방용 칼 세트, 식자재 전문 소디프몰에서 훈제 선물 세트, 주방의 꽃 남양 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요리가 즐거운 리빙아트에서 에어프라이어, 층간소음 방지 매트 따사룸에서 모바일 상품권,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진 사과 선물 세트, 당신의 일상을 새롭게 신일전자에서 핸드블렌더,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각질 전문 한방 아라한 수에서 필링젤, 시간을 돌리는 새로운 퓨어에서 전신 LED 피부관리기, 표정이 있는 가구의 몬스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요리의 신세계 더 동쪽에서 홍영의 대게 어간장, 정관장에서 8년의 정성이 담긴 홍삼 다리맥, 해남 미소 쇼핑몰 땅끝 햇살 수에서 쌀, 고삼 농협에서 한우 사골곰탕과 도가니탕, 오직 생녹용 유풍열 건강에서 참진 녹용즙, 대한민국 물걸레 청소기 휴스톰에서 청소기, 고려인삼의맥 강계상인에서 홍삼 순액 골드,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아이에게 건강을 농협 안심녹용에서 녹용 홍삼 스틱,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쇼핑몰 이용권, 포장부터 다른 네네치킨에서 모바일 상품권, 식탁의 행복 두보식품에서 오트밀, 계절 반찬 전문점 한상드림에서 곰탕 세트, 내추럴 메이드에서 근육건강엔 리주브네이트, 주는 기쁨 받는 즐거움 무한타올에서 타올 세트,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을 드립니다. 네. 2714님이 제가 초등학생 때는 엄청 예쁜 가수 이지연님의 바람아 멈춰다오가 유행했었는데 제 이름이 이지연이라 친구들이 저도 노래 잘 부르냐 하고 놀린 기억이 있어요. 네, 참 우리 유행가와는 참 이런 추억들이 많이 있어요. 네. 7417님이 아니 H.O.T는 왜 뺍니까? 아이코. 뺄 리가 있겠습니까? 예. 1303님은 고등학생 때 들었던 유행가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 딸이 좋아하는 노래까지 떠올랐다 그러셨고, 자 결혼식 축가였던 노래가 생각난다는 8098님, 아버지가 술 드시며 부르시던 노래는 한마는 대동강 이 노래가 제일 많았다는 것까지 오늘 참 알게 됐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청해 주신 주옥 같은 신청곡들 앞으로 두고두고 짬짬이 소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